안녕하세요. 즐거운 저녁 시간에 함께하는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시흥 씨. 네. 짜장면하고 짬뽕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갑자기 그러고 왜 물으세요? 궁금하니까. 저는 짬뽕이죠. 짬뽕. 네. 아무래도 이 국물이 끝내주잖아요. 아, 저랑 다르네요. 달라요? 저는 고춧가루 팍팍 뿌리고 네. 단무지에 다 같이 먹는 짜장면 좋아하거든요. 그렇구나. 아, 그러면요. 네.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중에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시흥 씨는 뭐가 더 좋으세요? 저야 뭐 된장찌개죠. 저는 된장. 좀 구수한 네. 걸 좋아하니까 아닌가요? 아니네요. 네. 저는 돼지고기 많이 넣고 예. 묵은지로 좀 칼칼하게 끓여낸 김치찌개 좋아하거든요. 역시 우린 안 맞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딸랑 두 명인데도 이렇게 안 맞는데 네. 언제 한번 밥 한 끼 같이 먹겠어요 이러다가. 아, 성근 씨 고민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뭐 메뉴 선택에 있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단일 메뉴 식당들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소식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 김서유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메뉴판에 메뉴가 단 하나라면 네. 이렇게 싸울 필요도 그러니까. 없고요. 고민도 필요 없겠죠. 이 주인장들의 뚝심 하나로 한 가지 메뉴를 고집하는 식당 식당들을 모아 모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럴 때 메뉴 고민 필요 없는 단일 메뉴가 명답이로다. 두루치기 하나로 문장 성씨 이루는 곳부터 메뉴도 가격도 하나로 통일한 식당까지 우유부단한 손님에게 딱. 카레 하나만 고를 수 있어서 선택하기 너무 쉬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 있는 메뉴 하나로 선택과 집중. 주인장들의 뚝심과 고집이 묻어나는 단일 메뉴 식당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창원의 한 식당, 12시 땡 하면 찾아오는 손님들로 자리가 꽉 찼는데요. 열 메뉴 안 부럽다는 이 식당의 메뉴는 여기는 두루치기만 전문으로 하는데요. 요거는 두루치기가 모두 맛있습니다. 정말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도 이제 메뉴 하나로 저희가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 두루치기. 그런데 두루치기와 헷갈리는 요리가 있죠. 경상도 지방에서는 야채하고 채소하고를 이제 고기하고 넣고 프라이팬에서 제일 빠르게 볶아가지고 이제 손님상에서는 더 이상 조리가 없이 바로 드실 수 있게 만든 게 두루치기고요. 주물럭이나 이런 거는 이제 고기를 양념에 절여가지고 고기를 물을 부어가지고 졸여내는 방식이고 저희 두루치기하고 그런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면 이해하기 쉽겠죠? 우선 두루치기에서 가장 중요한 고기부터 살펴보는데요. 고기가 들어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두루치기용으로 제일 적합한 고기는 이제 지방이 적고 살이 쫄깃쫄깃하고 좀 이제 살코기 담당이 많은 앞다리살, 그 전지 고기를 사용합니다. 돼지의 앞다리살은 육즙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고기를 봤으니 이제 며느리도 모른다는 양념을 살펴볼 차례. 매콤하면서도 단맛을 내는 비법이 있는데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MSG가 들어간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기가 약간 단맛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단맛이 나는 성분이 양파를 갈아넣고요. 그 다음에 저희 뭐 직접 만든 매실 액기스 하고 그 다음에 마늘을 조금 삭혀서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뭐 자연스레 설탕이 안 들어가도 단맛이 나게 돼 있거든요. 네. 아니, 이제 색은 정말 색다르다는데 단맛도 낸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그렇죠. 양념을 버무려서 또 바로 손님상에 내지 않고 인고의 시간을 거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를 고기를 재게 되면은 이제 고기 양념이 되면서 참 맛이 있습니다. 고기 이제 숙성된 고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내의 결과는 달다. 그래서 두루치기가 단 게 아니라. 고기가 이틀 숙성된 고기입니다. 아까 바로 무친 고기는 양념이 겉에만 묻지만 이 3일에서 이틀에서 3일 정도 숙성된 고기는 고기 속까지 간이 싹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두루치기에는 느끼지 못하셨던 맛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맛만 난다면 두루치기가 아니겠죠? 새빨간 고춧가루로 매운맛을 더하고 뜨거운 화력으로 화끈한 맛까지 더하는데요. 어차피 메뉴도 하나밖에 없겠다. 고기 속이 익을 때까지 손님 대신 구워주는 사장님. 고기 먹고 싶은데 또 구워야 되고 구워야 되는 시간 기다리고 또 사실 귀찮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저도 귀찮고 해서 저는 나가자마자 손님들이 바로 드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었으면 저도 되게 좋고 손님들도 그 부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고기가 익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두루치기의 화끈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철판에 옮겨 담고 송송 썬 대파에 빨간 고추로 연지곤지 뽐내고 화룡점정 통깨까지 솔솔 뿌리면 완성! 아이고. 두루치기 나왔습니다. 와, 이 양이 왜 이래 많습니까? 이, 뭐, 2인분 맞습니까, 이거? 와, 맞습니다. 이거 어째 다 먹습니까, 이거로? 아, 나 그럼 싸가셔도 됩니다. 아, 다 드실 거면서. 아, 이거 오늘 다 먹고, 막, 한 3일 굶어도 되겠네, 이거. 참 좋네, 예. 좋고. 배부르게 먹고 나가서 좋고. 예, 또 이렇게 배부르면 행복하고. 어째 살기 힘들다, 아닙니까? 그지, 예? 그러니까, 맛있게 많이 먹고. 이 집 가게 대박 나고. 우리도 많이 먹고. 배부르게 행복하게 나가자, 예? 막과 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두루치기. 쫄깃쫄깃한 식감에 매콤달콤한 양념까지 열 메뉴 안 부러운 단일 메뉴입니다. 말 한마디 하면 뺏기세라 쉴 새 없이 젓가락 행진이 이어지는데요. 계속 들어갑니다. 요 집이 특징이 계속 들어간다, 계속 들어가는 거. 볶음밥까지 계속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바쁩니다. 맛있게 마세요. 다이어트에 너무 적인 것 같아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먹어도 계속 리필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 이따 밥도 볶아 먹어야 되는데 사실 좀 걱정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밥 좀 볶아주세요. 네, 이게요. 예.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철판을 이대로 식힐 순 없겠죠. 김과 참기름을 더해 철판 볶음밥을 만드는데요. 맛있겠네요. 저만 배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맛있게 드시고 가시죠. 배가 나와도 먹고 싶네요. 그렇죠. 고기배 따로 있고 밥배 따로 있다더니 마치 두루치기 안 드신 것처럼 마지막 밥알 하나까지 싹 비웁니다. 배가 불러서 말을 못 하시네. 아, 근데 또 들어가려는 큰일이네. 왠지 모르게 질리는 맛이 없고 입에서 뭔가 그 모르는 쪽 입에서 휘도는 휘감는 뭐 그런 맛이 있습니다. 먹을까요? 고기 말고 단일 메뉴로 믿고 먹으세요.